안녕하세요. 안은미입니다. 저는 안은미 컴퍼니 예술감독이고요. 1988년에 창단돼서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무용단입니다. 저희가 이제 중장기가 지금 2차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3년 동안 계획은 이제 아시아 문화와 예술에 주목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인도네시아 친구들 초대해서 잘란잘란이라는 작품으로 인도네시아 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올해는 지금 10월에 스파프에서 웰컴 투 유 코리아라고 동아시아에서 젊은 안무가들을 초청해서 한국에 있는 자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해외에서 활동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 아니면 시각 그런 것들을 좀 리서치하고 연구해서 무대에 올리려고 하는 작업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장기 산업은 무용단이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무용단 자체가 운영되는 것에 기반이 좀 튼튼하고 장기적으로 미래적으로 이것들이 온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국제 교류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과 문화 교류 그리고 다양한 공연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중장기는 사실 말 그대로 중장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3년 동안 계획했던 것들이 착실하게 진행되는 후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힘이고 그런 지속성이 앞으로 이 무용단이 향후 갈 수 있는 방향성에 아주 엄청난 힘을 보태주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교류라는 거는 일단 타인에 대한 이해와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하면 미래의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제 교류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 우리 모두에게는 교류가 가장 중요한 기본 단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10년 동안 활발한 국제 교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스파프 10월에 신작 이제 웰컴 투 유 코리아 지금 진행해서 만들고 있고요. 또 11월에는 관악문학재단이라고 하는 으라차찬이라는 그 어린 친구들에게 춤을 이제 선사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 아마 올해는 아마 끝이 날 것 같아요. 국제 교류에 관심 있는 젊은 안무가들에게 늘 제가 부탁하지만 예술감독이 영어를 하면 제일 좋다. 누군가 통역을 쓰면 그 일들이 되게 느려지는 거고 그리고 그 현지마다 페스티벌이나 극장이 연도별로 갖고 있는 주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 지구의 온난화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들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 안에 사실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도 초청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페스티벌이나 극장 프로그램에 많은 단체들이 초청되기가 어려운 제한적인 조건들이 있으니까 아마 해외 교류를 좀 꿈꾸는 젊은 사람들은 현재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기획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는 게 아마 작품을 짜셔서 교류를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작품도 중요하지만 전체 세계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